네, 어떤 종목인가요? 유투바이오. 인트로바이오요? 유투바이오 네. 5,000원에 들어. 아, 5,000원에 유투바이오. 네. 네. 10%. 10%요. 5,000원에 그래. 10%. 자, 이거 저 위에서도 8월 달에 사셨나 봐요? 네? 8월쯤에 사셨나 봐요? 네, 좀 됐어요. 아, 그죠? 위에서 이거 올라갈 때 물리신 것 같은데. 상한가 가동이 그 뒤로 철도 빠지네요. 상한가를 갔다고요? 엊그저께 상한가 한번 갔다가 이때 얘기하시는군요. 저 예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그때를 올라갔다 또 빠지네. 그렇죠. 이게 지금 유튜바이오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는데요. 이 네.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투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가 지금 여기서 네. 지금 본거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 주가 흐름이 아니었어요. 저 일단은 제가 코스닥 종목인데 자 그러면 이전에 거래가 없다가 지금 거래가 생기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매수 시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이때부터 해서 이제 밑으로 지금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빠지고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또 빠졌어요. 그죠?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지만 또 빠졌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방향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하락으로 방향이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방향이었거든요. 이런 데서 중간에 나오는 반등 있고 나서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면 이거는 지금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잠깐 반등 나올 때는 단기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바이오는 제가 볼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8억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섰는데 이마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서 이 종목은 반등 이제 어제 반등 줬을 때 빠져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4,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네, 4,000원 잡아드리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저는 이제 3,000원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주면 4,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3,0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까지는 못 오겠네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본전 매수 가격까지 오기는 지금으로서 좀 어려워 보여요. 일단 4,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힘을 보고 빠져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4,000원까지 간다. 네, 4,000원 그쯤에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